지난 추억과 낭만이 있는 기차 여행, 자연과 힐링을 여유롭게 느낄 수 있는 트레킹 여행, 바다와 선셋, 로맨틱의 끝판왕, 크루즈 여행까지 내 안의 여행 본능을 깨워보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자, 여행이 주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기차 안에서 나 대신 삶은 달걀을 까실 것 같은 최파타의 다정남 다니엘. 안녕하세요. 달걀 드실래요? 네, 근데 기차 안에서 정말 삶은 달걀 드셔보신 적 있어요? 어, 있죠. 사이다랑 같이. 오, 나도 안 해봤는데. 우리도 어렸을 때 본 걸. 그래서 어렸을 때. 어렸을 때는 달걀 먹으면 이렇게 막힌다고 꼭 사이다 같은 거 먹었잖아요. 저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기차 타면 그걸 먹는다라고 간접적으로 배웠고요. 기차 남아 있어요 아직도. 네? 아직도 탈 수 있어요 달려면. 맞아요. 네, 있어요. 먹어볼 수 있어요. 아, 예. 한번 해봐야겠다. 저는 2018년 혼자서 군산 여행 갔을 때 1박 2일 혼자 군산 여행 갔는데, 아 일단 제대로 한번 낭만을 즐기자 해가지고 혼자서 무궁화 타면서 이제 까고 먹고. 아 그거 진짜 맛있어. 맛있고 정말 단백질 보충되고 아주 좋은 겁니다. 제가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인증샷 언젠가 갖고 오겠습니다. 제가. 좋아요. 걷는 내내 끊이지 않는 수다와 유머로 날 웃게 할 것 같은 최파타의 만능캐 천재 이승구. 안녕하세요. 이승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아요. 승국 씨는 자기 속은 썩을지언정 잘해줄 것 같아요. 그게 내가 편해. 그게 옆에 오히려 여자한테 잘해줄 것 같아. 그쵸, 아니 맞아. 같은 남자친구한테도 저렇게 잘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랑 재밌게 갔다 오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주의자라서. 맞아요. 맞아요. 주변에 그런 친구 있으면 진짜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편 그러나 자, 배 위에서 로맨틱하게 백허그 할 것 같은 최파타의 디카프리오 크리스티안. I'm flying. I feel I'm flying. 그 다른 아. I'm flying. 날고 있어요. 잭. 잭. 예. 아. 노래만이에요. 예, 우리 크리스티안. 잘 네. 무슨 일이에요? 2주간 못 봤어요. 아, 그렇죠. 이제 우리 아버님이 예, 한국에 잠깐 놀러 오셔 가지고 예. 챙겨 드리느라 제가 이번에 못 오게 됐습니다. 오늘 아버님도 최파타에 오셨어요. 네, 지금 밖에 스튜디오 밖에 계시는데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아버님은 우리나라 한국말을 좀 하시나요? 조금만 제가 인사 정도. 감사합니다 정도. 그 정도 하시는데. 그렇구나. 이따가 살짝 모셔볼까요? 아니 왜냐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크리스티안의 아주 이상한 점을 막 적나라하게 폭로하시라고. 궁금하다. 아버지가 옆에 있어도 크리스티안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차분해질지 이렇게 까불지. 이 은주 씨가 아 크리스티안 서운해하지 말고 들어와요. 들어요. 크리스티안 결석한 날 아 다니엘이랑 승국 씨가 크리스티안 생각 하나도 안 난다고 했어요. 진짜? 하나도 안 났어요. 진짜요? 근데 웃긴 게 저도 생각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제대로 생각이 안 나요. 아니 아빠랑 같이 이제 노느라 너무 신경 쓸 게 많아서 우리는 생각이 나니까 생각 안 난다고 했잖아요. 아,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생각 많이 났어요. 생각해보니까 먹고 싶었어요. 근데 아까 아버님 뵈니까 굉장히 점잖으시던데 크리스티안은 누굴 닮은 거예요? 엄마인 것 같아요. 엄마. 예, 엄마겠죠? 엄마를 엄마랑 영상통화 할 때마다 뭐 엄마 뭐 술 드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새해 때 통화를 했는데 그 이게 약간 사이다 병 같은 거 머리에 올리면서 넌 알코올 이러면서 동화를 했는데 아 또 엄마 닮았구나 그때 느껴서 텐션이 좋으시네. 엄마네. 그러네요. 그런 거 같아요. 아버님 엄청 점잖으시고 맞아요. 엄마네 엄마. 여기 와 있어. 자, 이 유영 씨가 다니엘
SNS에서 짚라인 탄 거 봤는데 오. 장소가 혹시 여수인가요? 남편이 그거 보고 자기도 타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영상만 봐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어. 짚라인이 그건가? 줄 위에 이렇게 오, 네, 맞아요, 맞아요. 줄 하고 이렇게 네, 맞아요, 맞아요. 그 잘못한 벽에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만화에서 보면 아, 예,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거기는 다행히 벽이 없었고요. 예, 거의 예. 바다 위고요. 예. 여기 맞아요. 여수 맞아요. 제가 지난주에 럭키랑 알베 형이랑 같이 촬영 때문에 여수랑 순천 예. 갔는데 이게 보통 방송 때문에 많이 하잖아요. 이런 액티비티가. 그쵸. 액티비티를.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떤 호텔 갔는데 그 라마땡 호텔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그냥 하고 싶어서 우리 그냥 사비로 내서 예. 그거 했거든요. 예. 정말 재밌고 하나도 무섭진 않아요. 어, 무섭지 않고. 강추입니다. 강추. 아, 네네. 여러분 강추입니다. 네. 재밌을 것 그래. 같아요. 그래.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앞에 벽이 없다면. 이게 아마 예. 뭐 지블라인, 번지 점프, 예. 스카이다이빙 이 중에 지블라인이 제일 약간 맞아요. 안 무서운 그래, 것 같아요. 안전하죠. 맞아. 예. 왜냐면 앉아서 그냥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번지 점프 내가 알아서 뛰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 맞아. 맞아요. 예, 그 다른 거니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자, 박상환 씨가. 아, 승국 씨, 닭거리 10개밖에 못 하는 겁니까? 어. 저는 15개 합니다. 놀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거 하나는 승국 씨보다 잘하는 것 같아서 보내봅니다. 턱걸이 10개 제가 쉽지 않진 알겠지만 10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저도 10개밖에 못하는데 아, 제가 지난주 너튜브에 네. 그 턱걸이 하는 영상을 올렸거든요. 예.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 그 10개도 솔직히 머릿속으로 한 8개쯤부터 그만할까? 아, 그래도 영상 찍는데 해야지 해갖고 아. 억지로 10개 한 거거든요. 15개 진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물론 엄청 힘든 걸 알아요. 근데 네. 남자들은 10개 이상은 하지 않아요. 진정한 아, 근데. 남자라면 아, 근데. 네. 아, 뭐 맥시 저 태어났을 때부터 두 살이었을 때 한 16개 했던 거 같아요. 두 살 때부터? 두 살 때부터. 그래서 한 네, 2025년 정도의 남자로 거듭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를 향해 네. 가고 있고요. 저. 네. 아니 그럼 우리 다니엘은 아 근데 솔직히 턱걸이 잠깐 이제 승국이 편 좀 들자면 턱걸이 제대로 하는 거는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이제 횟수를 많이 올리고 하는데 사실 턱걸이 하려면 일단 바깥으로 이렇게 잡고 그리고 완전히 내려와야 돼요. 팔꿈치 어깨가 완전 펴질 때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그거 많은 분들은 사실 제대로 아 이게 쉽진 않아요. 10개 하는 거는 대단합니다. 네. 형밖에 없다 진짜. 그러면 다니엘은 다니엘밖에 없다. 저는 한 13개 정도. 오, 봐봐. 10개는 넘어야지. 제가 내년까지는 11개까지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프로틴 하나 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네. 할 수 있어요. 한 여우님이 아 어디죠? 아 네. 네. 승국님 8주년 축하드려요. 오늘 8주년인데 끝나고 뭐 하세요? 오. 아, 8주년 무슨 8주년이요? 제가 그 너튜버로 모든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처음 너튜브에 영상을 올린 게 2015년 4월 28일이에요. 그거 딱 영상 올린 지 8주년 되는 날이라서 팬분들이 항상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죠. 진짜? 진짜 일찍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좀 비교적 그렇죠, 되게 그렇죠? 일찍 시작한 사람이에요. 예. 정말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대요. 다음 주 공개된다고. 진짜 기대할게요. 진짜 기대할게요. 예. 아니 근데 8주년 그 팬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무슨 계획 있으세요? 8주년 많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 갖고 제일 조용히 지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8주년인데. 8주년인데. 아 근데 이 주년을 딱히 챙긴 적이 없어서. 근데 이제 이렇게 팬분들이 네. 기억해 주시고 챙겨 주시는 거니까 아, 그렇죠. 아, 너무 감사하죠. 너무 너무 감사해서 뭐를 왜냐면 내일 아침에 뭘 제가 나가서 할 일이 있어 갖고 오늘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원하시니까 잠깐 생각해 볼게요. 예. 오늘 끝나고 생각해 볼게요. 뭐 할 수 있을 게 있을지. 8주년이니까 내 팔자 주름 줄까? 그냥 그걸로 당첨돼서. 형밖에 없다. 아직 개그야. 아직 개그. 우리 아빠 좋아하겠다. 왜 웃었어? 장의지님이 보는 라디오 사상 이렇게 양기 넘치는 방송 처음 봐요. 어, 왜? 야, 다들 이게, 다들 많이 있었는데. 넘치네. 예. 다들 막 이제 막 이 팔굽혀펴기 얘기하고 뭐 턱걸이 얘기하고 뭐 막 예. 이래서 그런 거 보네요. 진짜 막 다음에 여기 봉 걸어주시면 오프닝에 3개씩 하죠. 크리스티안 팔굽혀펴기 몇 번 해요? 턱걸이요? 아, 아니 팔굽혀펴기 푸쉬업. 예. 아 푸쉬업 어, 한 방에 한 80개 할 수 있어요. 좋아 이따 노래 끝나 노래 하면서 크리스 하면서 이거 다 근육이요. 몸이 네. 장난 아니야 진짜. 아 진짜 할까? 진짜 갑니다. 진짜 갑니다. 80개까진 바라지도 않아. 한 30개
아, 뭐 30개 금방인데? 그래요? 30개? 오, 진짜 하시죠? 예. 그러고 나서 마이크에서 다시 얘기할 수 있어요? 어, 괜찮아요. 헐떡이지 않기. 어떻게 뭐 하차야, 하차. 어, 좋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네. 여러분 이따가 노래 나가는 동안 네? 한번 우리 크리스티안의 피셔 보시고요. 다니엘도 한번 해봐요. 아니 그게 이왕이면 제 씻어. 여자는 한두 개도 못해요. 진짜 아, 힘들더라고. 아니 예, 무릎 붙이고 예. 하는 거 말고 겪고 내가 와 엄청 힘든 거구나 그러는데 하여튼 힘들죠. 뭐 워낙 아까 또 양기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그 양기 방송 한번 가자. 지옥잡인가요? 아니 그러면 크리스티안하고 다니엘은 양기라는 말 알아요? 양기? 네. 양 어. 그 예. 네. 뭐예요, 양기? 저기 뒤에 양이 하나 있는데. 아니. 그 양이 네. 약간 좀 못되는 아니야. 음양 음양할 때 아. 남성 그러니까 좀 남성성 더. 아, 그거였어요. 예. 맞죠. 여자는 아, 좀 맞죠. 음기 해 가지고 왜 그런 조화가 네. 이렇게 잘 그렇네. 맞으면 좋다 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또 배우고 가네. 오케이. 네. 본인 너무 양기가 넘치죠? 어 그럼요. 아, 아이고 우리 이 은선 씨가 예 한번. 다니엘 그때 순천 오셨을 때 순천 정원에서 세 번이나 다니엘 봤어요. 정말 반갑고 신기하더라고요. 다니엘 알베르토 럭키 정말 멋졌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 가족들이 모두 다니엘 진짜 점점다 그랬어요. 그날 혹시 내숭이었어요? 아유 내 뭐. 정원에서 뭐 어떻게 뭐 까불고 돌아다니겠어요?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어? 아마 귀가 죽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원 일단 너무 넓고 너무 커요. 그리고 이제 정말 크고 너무 예뻐요. 근데 이제 그날도 날씨가 또 좋아서 좀 눈도 살짝 부시고 그래서 살짝 약간 졸고 있는 모습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포스가 네네. 너무 우아하고 점잖았던 거야. 맞아요. 그쵸?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사람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시선 의식해서 내숭도 있었을 거고 이분이 그랬잖아요. 그날 내숭이셨던 거예요. 여자들 막 쳐다보니까 너무 막 이렇게 그럼요. 턱 앉아있는 것도 그쵸. 괜히 괜히 한번 이렇게 괴고 앉고 어떻게 그윽히 쳐다보고 멀리 보고 정말 좋아요. 자, 첫 번째 사연 다니엘이 소개해 주세요. 네. 이승원님의 사연입니다. 요맘때쯤 되면 15년 전 대학교 1학년 때 가평으로 MT 여행 갔던 게 생각납니다. 어린이 된 후 대학생 신분으로 가는 첫 여행이었기에 모든 게 설레고 좋았죠. 가평 가는 기차에서 다 같이 김밥도 나눠 먹고 디카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숙소 도착하자마자 게임을 했었는데요. 골지팀은 설거지와 뒷정리라는 벌칙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바비큐 파티를 했어요. 고기와 술 한 잔 오고 가다 보면 분위기 찐해지는 거 아시죠? 승순아 5분 뒤에 잠깐 나와. 알았어.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어 선배님들 저 다 들었어요. 어 5분 뒤에 어디로 가면 되는데요? 아이고. 저도 기어주세요. 저도 몰래 썸 타는 커플 있으면 모른 척 해야 하는데 신입생이라 아무것도 몰라서 눈치 없는 애로 찍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선배님들과 소주 한잔 하면서 인생의 깊은 대화를 나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족구에 미친 선배 때문에 한잔하고 족구하고 또 한잔하고 족구하고 밤새 미친 듯이 족구만 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놀다가 아침에 꽤 쩨쩨한 모습으로 라면으로 해장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요즘 친구들도 이렇게 MT 가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겠죠? 자, 사연 보내주신 우리 이승원님께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정말 3월과 4월이 대학생들 MT 시즌이잖아요. 네. MT 가면 게임도 하고 바비큐 파티도 하고 썸도 타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네. 팬데믹이 끝나고 처음으로 맞이하시는 MT를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겠다는 생각이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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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승욱 씨는 중국에서 대학생활 했잖아요. 아, 네. 중국에서도 이렇게 같이 과 동기 선후배들 뭐 여행을 갑니까? 제가 있던 학교는 일반 중국 학교라기보다는 저는 연변 지역에 있었다 보니까 거긴 또 다른 특색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중국 학교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과별로는 MC라기보다 당일치기로 여행을 좀 갔다 왔던 것 같고요. 동아리 차원에서 합숙이라고 부르는 MT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아예 정말 막 4-5일씩 뭐 일주일씩 가는 동아리도 있었고요. 거의 가면 근데 여긴 족구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제가 있던 동아리가 락밴드 동아리였거든요. 더 좋지 않아요 그러면? 또 락스피릿을 충전하기 위해서 예. 4-5일 동안 쉼없이 술만 마시는 동아리였어요. 아 역시 예. 술을 마시는구나 거기도. 예, 마시고 예, 자고 예. 마시고 자고 개원해고 마시고 자고 이것만 4-5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먹거리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중국이니까. 그렇죠. 또 연변 지역이 예. 중국식 음식과 한국식 음식이 퓨전된 음식들이 많아요. 어, 그래요. 그래서 사실 진짜 맛있는 먹거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막 먹고 시켜 먹고. 그러면 술 마실 때 그 네. 사람들도 안주를 많이 차려놓나요? 일반 식당 가서 먹을 때는 안주를 다양하게 시켜 먹기도 하는데 또 학생들끼리 갔을 때는 그렇게 차려 먹기가 뭐하니까 그냥 각자 요리할 수 있는 거 조금씩 한다던가 그때는 뭐 한상 차리는 느낌으로 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리 잘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그렇죠. 그런 예. 친구들이 4-5일씩 있어야 되니까 돌아가면 그러니까 요리 실력 뽐내고. 요리나 이제 이렇게 중국 쪽만 해도 이렇게 참 먹는 거가 많이 빠지지가 않는데. 맞아요. 외국 분들이 굉장히 참 한국 사람 많이 먹는다. 어디 가다 먹는다 이러잖아요. 그럼 독일이랑 멕시코는 어때요? MT 같은 거 갔을 때. 예.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약간 같이 하는 그 문화 많이 없어요. 뭐 독일은 모르겠지만 멕시코는 뭐 동아리 모임 이런 다 같이 등산하러 가고. 이런 모임 문화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끼리도 뭐 나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막 어디 뭐 펜션에서 1박 2일 자고 하는 이런 거는 많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다 그 느낌이 많이 없어요. 축구할 때 빼고. 멕시코 팀. 예. 저희는 맞아요. 크리스티안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대학교 때는 저희도 그런 거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보통 OT만 정도 하고 네. MT 진짜 동아리끼리 가지 않은 이상 사실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저희는 대신에 고등학교 때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수학여행 제대로 가고 그리고 우리끼리 많이 놀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대학교 때 한국에서 이러시는 것도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럼 그때는 술도 살짝 마시나요? 아니, 그럼요. 저희는 합법적으로 16살부터 만 16살부터 예, 예. 가벼운 술이랑 담배 태기 때문에 고등학교 정말 들어가는 순간부터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저희가 이제 수학여행 고2 때 스페인으로 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일주일 동안 스페인 갔는데 이제 낮에는 뭐 발표하고 조금 문화생활 하다가 한 오후 5시쯤 되면 선생님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해변 가고 클럽 가고 이제 새벽 5시까지 다 놀다가 2시간 정도 자고 아침 8시 완전 취한 채로 다시 와서 발표하고 선생님들이 뭐라고 안 해요. 그럼 풀어주는구나 그 정도. 그렇죠. 궁금한 가벼운 술에 대한 기준은 뭐예요? 맥주랑 와인. 맥주랑 와인 제일 가벼운 네, 술이다. 독주, 그러니까 증류주는 안 되고 네, 탁주. 야 뭐, 맥주랑 와인 그것도 많이 마시면 그러니까 뭐 우리도 맥주 와인이지. 얼마든지 네. 해피해질 수 있는. 그렇지. 아니 크리스티안 질문이 좋았어요. 그래 네. 가벼운 술이랑 예. 많이 타는 칵테일도 아닐 거고. 아 그리고 네. 듣다 보니까 독일은 그렇게 대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한댔잖아요. 네.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다 했기 때문에 대학교 때 안 하는 거 같아요. 그러네. 그렇지 거기서 네. 살짝 가벼운 술과 가벼운 담배? 가벼운 담배? 가벼운 담배. 좀 가벼운 거, 얇은 거. 좀 조금 피는 거. 네. 설정은 씨가 MT 가면 CC가 제일 많이 탄생하죠. 한 커플씩 슬슬 빠져나가고 저랑 친구만 남아 둘이서 라면 끓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정말 이때는 예. 경험 있으십니까? 다 뭐 모든 게 아니라고. 저는 한국 학교에서 안 다녔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예. 일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멕시코에서도 맞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이 느낌 아니에요. 이 느낌 딱 같이 특히 술 같은 거는 학생들끼리 이제 먹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건 나중에 대학교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학교, 할 수 있는데 대학교 때 이제 마시면서 네. 이렇게 뭐 캠퍼스 커플 아니면 뭐 아무 그건 탄생할 수 있는데 예, 예. 근데 MT 에서 뭐 이런 거 그 분위기에서 예, 예. 진짜 눈치 빨라야 되잖아요. 왜냐면 예,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맞아. 다른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타이밍도 빨라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와서 먼저 말 걸잖아요. 예.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승국 씨가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경험들 예, 예. 어떠셨어요?
저는 몰래 자연스러운데? 그럼 크리스찬 예. 그런 눈치 게임 같은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런 눈치를 보는 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어떤 여학생을 두고, 아. 어, 그럼 크리스찬은 그럴 때 좀 빠른 편이에요? 아니면 계속 좀 보고 아. 나서 앞에서 저, 바로 팔굽혀펴기 시작한 예. 거죠? 빠를수록 저 PPT 준비 하나 있거든요. 이제 빠를수록 좋긴 해요. 빠를수록 좋은데 분위기 잘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치, 근데. 예. 그것도 어느 정도 눈치 봐야지. 그 사람이 전혀 나한테 관심이 없다면 아무리 남자라도 조금은 창피하고 머쓱하잖아요. 그래도 관심이 없다라는 거는 최대한 빨리 알아내는 것도 그렇다. 아, 맞아요. 빨리 맞아요. 빨리 마음 접어야 되니까. 그래서 빨리 말코로 보고 어. 나랑 잘 맞는지. 왜냐면 그 사람은 그냥 대충 봤던 모습 마음 좋아하는 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깊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 내 스타일 아니다. 이것도 나한테도 배움이 될 수도 있기 예. 때문에 맞아. 빨리 말코로 보고 웃기게 해보고 남자로서 웃기게 해보고 잘 맞는지 대화 잘 이어가는지도 한번 본 다음에 그렇군요. 그때는 그냥 알아서 분위기 생길 것 같아요. 특히 MT 같은 데. 그러면 MT 같은 데 가서 나 같은 여학생이 있었어. 네. 그럼 크리스티안을 내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어, 제가요? 아니까 예.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라는 여학생이 저 사람이 나 좋아하는 것 같아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런 감을 빨리 잡아야 된대. 아 그렇죠. 그럼 내가 크리스티안 좋아하게요 싫어하게요? 누나 완전 빠져 있죠. 완전 진짜 완전 이거는 뭐 들켰다 들켰다 완전 빠져 있지. 눈치 빠르네. 가끔씩이를 저 전화보는 것도 모르겠어. 너무 싫어해. 아유 저렇게 아유. 감을 못 잡는다니. 자, 네. 그리고 김종영 씨가 저는 복학생 선배한테 MT 가서 고백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오. 진심 게임 했는데 갑자기 너 좋아해 라는 말 듣고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 진실 게임이면 다른 사람 앞에서 된다. 했단 말이죠.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인데 이럴 때는 그 상대방은 좋아하든 싫어하든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야 이런 경험 진짜 하시는구나. 네. 아 설렌다. 진짜. 와 괜히. 아, 설레면서도 되게 민망했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 막 쳐다보니까.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쵸 선택받은 기분은. 오 그치 그치 좋아하든 싫어하든 선택을 받았는데. 근데 만약에 예. 만약에 네. 너 좋아했었잖아요. 근데 반응이. 이러면은 선배가 나를요? 선배가 나를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러면은 진짜 민망하잖아요. 근데 또 그게 또 그 사람한테는 상처다 영원히. 그러니까 그런 반응도 되게 조심해야 해. 저 평생 상처를 안고 있어요. 어. 저 유치원 때 고백했는데 진짜 그 유치원 뒤에 정원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좋아했던 여자한테 고백했어요. 난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래서 나도 다니엘 좋아했는데 이제 같은 동네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자전거 타고 이제 할머니 집 뒤쪽에서 진짜 지나갔는데 그 여자가 다른 친구랑 거기서 딱 제가 지나갔더니 이렇게 비웃었어요. 소문 다 났고. 그러니까 무슨 난 거지. 그래 그런 게 그 유치원 때인데도 트라우마로 남는다니까요. 기억나요. 불경 그러면 그 친구한테 영상 편지 한번 보내고. 백화점 상품 보내드릴게요. 자, 딕펑스의 비바 청춘 들으시고요. 우리 크리스티안의 푸쉬업 80개 도전. 자, 4부에서 봬요. 거닐더니거리 그 익숙한 다정함 고개 돌려보 화려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다니엘 이승국 그리고 크리스티안과 우리 여행갈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이제 3부 노래 나가는 동안 우리 크리스티안이 푸쉬업을 진짜 여러분 보셨죠? 직접
80개를 진짜 보셨죠? 쉬지 않고 보셨죠? 보라 보신 분들은 우리가 조작한 게 아닌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80개를 맞아요. 라이브로 했어요. 와, 근데 저렇게 쉽게 하니까 쉬운 거 같이 보일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땀도 안 흘리고 있어요. 엄청 힘들잖아. 네네 힘듭니다. 더 싫어졌어. 이게 딱 끝나고 일어나자마자 눈에 하트 표 이게 깜짝 놀랐어. 마이크가 꺼져 있었는데 딱 80개 끝나고 나서 크리스찬이 누나한테 딱 한 말 있잖아요. 어, 그렇지. 딱 오케이를 잡고 빠지지 마. 김미선 씨가 아 양기 뿜뿜 크리스티안. 그래 맞아 양기 그냥 양기로 가죠. 예. 맞아요. 김고은 씨가 크리스티안 푸시업 하고 나서 얼굴이 더 창백해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할 때는 좀 힘들었지만. 예. 김경렬 씨가 예. 아 푸시업 아, 성공하면 뭐가 있나요? 우리 모두 칭찬 드립니다. 잘했어. 아니 삼풍콩이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써야죠. 이럴 때 빡빡 써야죠. 아 네. 우리 황건희 PD한테 그러게. 달라 그래요. 네네. 이정혜 씨가 와 크리스티안 너무 멋져요. 아버님이 누구니? 아~ 보통 아. 이제 우리 예쁘면 어머님이 누구니 이러잖아요. 아버님이 누구니? 아버님이 누구니? 아니, 아까 노미트가 80개 이제 아드님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딱 바깥에서 아버님이 핸드폰 계속 보고 계세요. 관심도 없어. 그러더니 끝나고서 눈이 마주치니까 돌지 않아요. 손가락 제스처를. 네. 우리 크리스티안이 유머 감각이 아버님도 닮은 것 같은데. 어, 네. 저 어머님 닮은 것 같아요. 확실히 이번에는 네, 네. 확실하게. 네. 자, 3014님이 전 대학을 좀 늦게 들어가는데요. 5살 어린 같은 학년 남학생이 관심이 있었다고 MT 마지막 날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Yeah. 아 근데 제 나이 말하니까 그렇게 많은 줄 몰랐다며 아, 갔어요. 어머 상처야. 연상은 싫은가 봐요. 어머 이거는 야 이거 이 찐사랑이 아니다. 찐사랑도 아니고 이 뭐랄까 설렘과 실망을 너무 극과극으로 크게 그러니까. 주네요. 맞아요. 아. 야 내가 5살 어린 아이한테 고백을 받네? 너무 좋았는데? 어? 누나 나이가 아 그것도 너무 많대잖아. 어 그렇게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아 취소. 갑자기 정례말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갑자기 막. 야 이거 상처된다. 이건 처음 아니다. 이건 처음 아니다. 아니 보통 아 요즘은 뭐 요즘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게 뭐 국경도 나이도 다 초월하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첫눈에 반했을 때는 근데 고백을 받아서 어머 근데 나 사실은 다섯 살 더 많은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너무 상처다. 너무 상처. 아 그리고 안상이 잘했어요. 그치?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랑 안상이는 게 나아요. 그래요. 멕시코 가세요. 멕시코에서는 나이 상관없어요. 아 정말요? 네. 아니 우리도 뭐 나이는 아, 그렇지, 뭐 그렇지. 이제 상관없지만 아 애초에 좀 더 이거 참 그렇다. 그러니까요. 우리 크리스티안은 몇 살 연상까지 사귀어봤어요? 어 일곱 살. 뭐 얼마면 돼요? 한 20살은 20살? 오케이. 예. 저희 다 밖에서 만나요. 아버님이 허락하시면 이거 허락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나가서 한번 바로 여쭤보죠. 예. 기다리고 계시니까. 자 그리고 하우경님이 저 지난달 MT 가서 만난 다른 학과 친구랑 썸 타는 중이에요. 캠퍼스 커플 커밍 순 하게 되면 최파타에 제일 먼저 자랑할게요. 아니 근데 사랑이라는 게 뭐 은밀하고 두 사람의 것이지만 왜 자꾸 얘기하게 되잖아요. 자랑하고 싶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친구랑 얘기하는 척하면서 다시 그 남자 얘기로 돌아가고 맞아요. 다시 뭘 물어보고 이래도 다시 그 여자 얘기로 돌아가죠. 그렇죠? 맞아요. 예. 다른 주제인데 맞아 그때 걔도 그랬었거든. 이러면서 갑자기 얘기 꺼내고 야 근데 히트다 걔가 물어보면서 야 그만 좀 해라. 안 해. 아 그래서 다니엘 뭐 이사 잘 가서 어머 그 동네 그 빵집 걔 너무 좋아해. 맞아 이거야. 맞아 자랑하고 다 싶어요. 다 그걸로 돌고 도는 거죠. 네. CC가 잘 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요? 약간 대충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니 뭐 주변에 의견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거의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결혼까지 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아, 끝까지 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CC 자체는 되게 많은데 끝까지 가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아주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그거는 끝까지라는 표현을 해야지 꼭 결실이 뭐 결혼은 아니죠. 아니고 그치 사랑의 결실이 결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예. 저도 CC 못 해봐서 좀 살짝 한이 있어요. 근데 진짜 하실 수 있으면 꼭 한번 해보시는 게 뭐 지금이라도 학교 등록해가지고 아니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저는 예. 맨 처음에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 한국에서 그때 뭐 다 같이 MT 가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 CC가 이루어지진 않았고 대학원 때는 또 이제 공부하느라 바빴고. 아니 그러면 솔직히 네. 본인이 많이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여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혹했다가 별로 관심 안 갖는 편이에요? 이게 통계가 있잖아 우리가. 아. 예. 갑자기 나이를 말했는데 떠나간다던가. 아, 아니, 저는 아, 그러니까 어릴 때는 되게 인기 없었고요. 조금 크니까 뭐 나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뭐 또 잘 나가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었고 뭔가 약간 정말 끝까지 이루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 학창 시절 때 이제 밖에서 이제 연애하니까 CC 없고 막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뭐 네. 뭐 아까 한이 됐다고 얼마나 행복한가 약간 그 상상이 있었어요. 뭔가 약간 학교 끝나고 막 다 같이 수업 듣고 끝나고 짜장면 먹고 데이트하고 막 CC 막 하지 마라 해도 진짜 그 로망이 있잖아요. 맞아요. 같은 학교에서 그치, 같은 그치. 학과라는 그 맛이 이 윤수님이 네 학과 총 MT 가서 게임하는데 여자 후배 3명이 돌아가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3명이나?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너무 진지해서 진짜구나 믿었는데요. 당시 여친이 있던 저는 의연하게 거절을 했죠. 알고 보니 그 3명 여친의 친구들이었고 저를 테스트한 거였어요. 세상 살기 힘듭니다. 너무 불쾌하다 저. 그거는 이거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자기 친구를 진짜 내세워갖고 테스트를 한다는 건 아 테스트 하지 마세요. 와 이건 너무 불쾌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사연 보내주신 걸 보니까 어쨌든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된 거는 같은데 그러니까 다행이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럼요. 이 행위 자체 맞아요. 그래 이건 안 돼. 결혼은 테스트는 아니다. 만약 크리스티안이 이런 걸 당했으면 어떻게? 저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내가 어디에 가서 게임을 하는데 한 세 명이 나한테 이런 거 고백 같은 거 계속해. 계속 크리스티안 좋아해 막 흔들려. 안 돼. 나 임자가 있어. 아니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재정이라고 했어. 아니 그런 거를 아니 그래서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친구가 다 시켰어. 만약에 테스트였다라는 걸 발견하면 바로 정 떨어지 바로 헤어집니다. 맞아 그래 이거는 어떻게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면 믿어줘야죠. 그치. 테스트 시키지도 않아요. 아니 그리고 한 명당 세 명 너무 힘들고 난이야. 절대 안 되는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것 같아요. 다니엘은 우리 지적이고 점잖은 다니엘은 어때요? 아니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그건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아니면 세 명이 알아서 그 테스트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켰지. 뭐 미쳤어 그 여자친구들이. 왜 지네가 뭔데 뭐 하느님이야 뭘 남자친구를 테스트해. 그러면 진짜 시켰으면은 그러면은 한번 둘이서 만나서 그거는 진짜 헤어져요? 헤어질 것 같아요. 마음이 네. 진짜 그치, 그치. 진짜 싹 정이 떨어져요. 맞아. 네. 그 신뢰감 없다는 거죠 뭐. 우리 평화주의자 승국이. 근데 저도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 사연 보내주신 분이 잘 사귀고 계시면은 제일 좋은 거고요. 개인 성향으로 말하자면 저도 똑같아요. 사랑을 테스트하지 말아라 주의자거든요. 다 평화주의자여도.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알았어. 아 알았어. 내가 지금 그 상황이야. 여친이 알았다. 그랬다고. 대화해야죠. 일단 불러서 얘기를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정이 떨어져 안 떨어져. 이거는 떨어지죠. 저도 떨어지죠. 그 얘기 왜 이렇게 길게 해요. 대화해봤자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뭐 정치해. 방송 분량을 조금 챙겨버렸네. 김현철 씨 춘천 가는 기차 들으시고요. 자 김현철 씨 춘천 가는 기차 이 노래 다 아시죠? 네 김현철. 예, 우리 뭐 크리스티안은 네. 노래면 노래, 음식이면 음식. 아무런 말도 없는 거야. 오, 또 김현철 노래죠.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다 알았죠. 진짜. 춘천 가면 뭐 먹어요? 닭갈비죠. 이것도 왜 몰라요? 이것도 왜 몰라요? 닭갈비 꼴이 다 있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가지? 인여진님이 날 테스트한 거라면 기분 나빠서 헤어질 것 같아요 라고 그래, 소감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은 알겠지만 너무 애정 테스트해보고 싶고 너무 이 사람 사랑하니까 하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는 서로 안 하는 게 서로를 위하는 길일 것 맞아요. 같아요. 구하나 구둘 하나팔님이 바다에서 미치 볼하다 부딪힌 후배랑 눈이 맞춰줬는데요. 술 한잔하고 다가와서 선배 남친 없죠? 그럼 나 어때요? 술 깨러 나갈래요? 오! 묻는 후배한테 끌러
자판기 커피 한 잔 하고 그날 손 잡았네요. 썸 타다가 그 다음 MT에서 송정 받아보며 첫 키스했네요. 장 서봐 보고 싶다. 크리스티안 같은 네. 사람이에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네. 아, 또 마지막에 아. 또 장서 보고 싶다라고. 야, 아, 비치볼 하다가 딱 마주쳤는데 선배 남친 없죠? 오! 나 어때요? 아. 저 술 깨러 나갈래요? 어이, 나 멘트 나쁘진 않네요. 예. 아. 이게 양기예요. 아, 이게 양기. 맞아, 맞아. 이게 양기구나. 어. 와. 아, 이야. 설렌다, 든든. 아니, 근데 다니엘은 왜 이렇게 막 감정이입하고 난리났어, 막. CC하니까 지금 한이 풀어졌잖아, 지금. 그러니까요. 아, 약간 뭔가 진짜 드라마 장면 같아요. 예, 아, 맞아. 아, 남자들도 이런 장면 나오면 좀 설레네. 아, 좀 평생 기억해요, 그래. 이거는. 어. 평생 기억합니다. 야, 근데 어느 정도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양기도 있어야 되는 거고. 예. 약간 말은 돌리지 않고. 예. 여자들은 아, 대답해 주세요. 여자들은 약간 좀 소프트하게 고백 받는 거 더 좋아요? 아니면 남자가 딱 와가지고 터프하게 너 좋아해? 이런 게 좀 더 좀 임팩이 있죠. 아, 예. 임팩. 너무 부드러워서 막 손 잡아도 될까? 키스해도 아. 화 안 낼 거지? 뭐 이러는 아. 거는 너무 아닌 거지. 아닌 거지. 그러니까 화 안 낼 거지. 수국이 수국이 어떤 타입이야? 솔직히 저 키스해도 키스해도 일단 서류로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내가 실례가 안 된다면 손을 잡아보려고 하는데 괜찮으면 그날 나와주면은 내 그때부터 언제쯤 손을 잡을지 브리핑을 할게. PT는 내가 준비할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 노트북도 내가 갖고 갈 거야. 너는 나오기만 하면 돼. 어, 비건한 스타일을. 아, 나오지 마, 친구가. 아, 웃겨. 와, 자, 광고 듣고요. 아, 염혜영님이 오늘 방송은 아, 여행 세포가 아니라 연애 세포를 깨우네요. 어. 아니 또 어떤 분은 오늘은 여행 방송이 아니라 연애 방송입니다. 아, 준천 얘기했잖아요, 준천. 다리 오러 가세요. 다리 그래. 좋아요. 그 준천 가세요. 네. 그럼 다음 주 또 우리 여행 갈래가 아니라 우리 연애 할래. 이걸로 할까? 괜찮네요. 특집으로 연애 할래 너무 아, 좋네. 좋죠. 그러면 좋다. 네. 우리 여행 오 연애 할래로 갈게요. 여행 가서 연애 할래? 네. 자, 오늘도 너무 즐거웠고요. 네. 오늘 또 특별히 크리스티안이 푸쉬업 80개도 보여주시고, 네. 아버님도 모셔오고, 네네네. 네. 자, 너무 즐거웠습니다. 끝곡으로 하현상의 시간과 흔적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자, 오늘은 금요일 무조건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안녕. 에러, 에러, 에러.